밤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밤새 어제 오후서부터 많이 왔고요. 폭우처럼 내렸고 지금은 볕이 반짝하고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풍나무 삽목을 하겠습니다. 단풍도 삽목을 주로 하는 그 수종이에요. 특히 그 산호각 단풍 같은 거는 삽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그 단풍 삽목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적당풍처럼 보이죠? 빨갛게. 근데 이게 좀 그늘에 있어가지고 이런 색상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한여름이 되면 황금잎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황금잎 단풍나무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접을 붙여놓고 있는 거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삽목을 계속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잎이 있으면 요 입자루에 하단 부분을 가급적인 깨끗한 전지가위, 깨끗한 도구로 잘라 주십시오. 상처가 씹히지 않고 뭉그러지지 않고 깨끗하게 커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고요. 비스듬히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어요. 이 꼽을 때잘 들어가게. 그다음에 비스듬히 하면 면적이 길으니까 카로스 형성되면 뿌리가 이제 뭐더 많이 나온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잘 꼽히게요. 발근은 이 부근에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카로스 있는 부분에서만 발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르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주시고. 그래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입자루에 요 주변이 카로스 형성 물질이 가장 많습니다. 상처 유합 물질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밝은 물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주변에서 뿌리가 쉽게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꼽아 주시고요. 다시 하나 보실까요? 대각선으로 잘라 주시고. 잎을 이렇게 따줘도 됩니다. 따줘도 되는데 지금은 공중 습도가 아주 뭐90% 이상 계속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잎에서 증산작용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안 따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잎에 있는 영양분도 카로스 형성되고 그다음에 발근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크게 방해가 안 되면 그대로 두고 있어요. 저는 산호각 단풍을 매년 많이 해가지고 꽤 성공을 시킨답니다. 이거 접목했던 거 끊어왔더니 섭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하나 더 보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잎 그대로 가겠습니다. 가운데 크니까 좀 꼽아주고. 길은 건 세네 마디에서 잘라 주시면 되고, 근데 지금 기른 게 없으니까 좀 짧은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입자루의 아랫부분. 네, 이렇게 해서 몇개 해봤습니다. 몇개 해봤고요. 그다음에 요거 발근되면 나중에 다른 것도 뭐 올릴 때 짜짓기로
간단하게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맹물을 부어서 관주를 하는 것보다는 살균제 처리를 하면 좋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난 부위가 살균제로 도포가 되고 침지가 되니까 여기 그 내성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썩는 부패균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카로스에 형성되고 발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톱시넴 쓰고 있고요. 농장서는 뭐 다른 거 쓰고 있고 포리옥신 같은 거 이제 많이 할 때는 포리옥신 쓰고 있습니다. 국화나 사피니아 엄청 많이 할 때는 몇만 주씩 그럴 때는 포리옥신 쓰고요. 그래서 여기 집이니까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거나 가지고 계신 살균제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집에 있는 거 톱신M이라고 하는 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톱신M 적당량 등에 짊어지는 그 20리터에 10g이나 20g 들어가니까 별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뿌리기에 조금 넣어가지고 휘휘 져서 관주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 부어주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이 원리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수종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는 발근제 그 관주하는 모습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살균제 약간 넣고요. 이석을 식혀주고요. 집에 있는 거 톱신M 쓰고 있습니다. 톱신M.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거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리고 관주로 해줍니다. 상처 부분까지요. 잘린 부분까지 충분히 이 관주한 살균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어주고요. 10분 정도, 10분 20분 지나서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리고 요 삽목상은 발근 될 때까지 한 장소에 그대로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는 화분이라 뭐 들고 다녀도 큰 지장은 없지만 삽목상 그 얇은 거는 들고 다니다가 그 흙이 막 갈라지고 그러다 보면 카로스 형성됐던 게 막 깨지고 상처나고 그러면 이렇게 죽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자리에 발근될 때까지 그대로 두실 것. 네. 요거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